오늘 말씀은 시편 83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83편 말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릎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관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드로 사람이요 아스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주는 미디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당의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레가 스압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삶은 나와 같게 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리 같게 하소서. 살림을 자르는 불과 산에 붙은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는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 시편 83편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83편에 대한 말씀을 이해하려면 역대하 20장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역대하 20장에는 무엇을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유다왕 여호사밧의 때에 모압과 암몬 자손 또 에돔의 후손이 되어진 이 세일 자손이라고 한 건 에서의 자손을 의미하고 있고 블레셋과 본문에 나타난 모든 족속들이 다 일어난 상태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들이 다 함께 공격하고자 어떻게 모의하고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모든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에게 말하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주님께 부르짖으라 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때 아이들까지 다 회중이 그 예루살렘 앞에 다 모여서 금식을 하며 주께 부르짖을 때에 그것을 아셸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고 말하는 것이 역대하 20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83편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느냐. 우리의 안에 있는 죄와 우리의 밖에 있는 믿지 아니하는 그러한 자들이 우리를 대적하며 일어나는 것을 또한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 주 예수님의 때나 또한 사도의 때나 똑같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에도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서로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무너뜨리기 위해서 모략을 했고 또 사도 베드로나 사도 요한의 때에도 그랬고 사도 바울 때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이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하는 사단의 괴계이냐라는 거죠. 2절을 보면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성경에서 머리를 들었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하면 교만해서 자기 스스로가 높여진 때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와 같이 머리를 드는 대적들이 있을 때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지를 오늘 시편 83편이 말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블레셋은 죄성을 가진 일곱 족속이 되어지는 자들, 가나안 족속이 블레셋 족속이 훗날 되어지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나 그것을 내어쫓지 아니하면 그것이 내 안에서 강성해지더라라는 거예요.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그 조카의 후손인 거예요. 모압과 암몬은 에돔 족속, 알말렉은 에서가 무엇으로 인해서 그가 장자의 명분을 빼앗겼느냐 그걸 생각하면 내 주위에서 육적인 소욕을 버리지 못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 바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에돔 족속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결국은 육체 때문에 멸망하는 후손들이 에서의 족속이요 에돔 족속이요 이것은 또 아말렉 족속인 거예요. 이러한 자들이 다 함께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처럼 유다를 대적하는 것처럼 내 안에서 뿐만 아니라 내 밖에서도 이와 같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하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원수들이 머리를 든다 그럴 때 하나님의 원수는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육신의 생각이 올라오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것은 블레셋과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또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일어난 것은 아말렉과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이 내 안에서 일어나기도 하지만 또한 그 아말렉 족속이 내 주위에도 무수히 많이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다 일어날 때 유다 왕은 어떤 자세로 나왔느냐라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 하여금 금식을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끔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함께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지만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주기도 합니다. 나 한 사람도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부르짖을 때에 예수님이 손을 드셔야지만 주님께서 침묵하지 않으셔야지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여 잠잠치 마시옵소서. 왜 잠잠치 말아야 돼요? 이사야서 42장 8절에 주는 단 하나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말씀하셨거든요. 구원자가 되시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부르짖고 맡기는 믿음의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때에 이들이 금식을 선포한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육체의 양식을 금하면서 주 앞에 부르짖어 할 때가 있어요. 나와의 싸움에서 잘 안 될 때는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부르짖어도 정말 이걸 이길 힘이 안 생겨서 넘어질 것 같을 때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금식할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금식하면서 왜냐하면 육체의 정욕이 너무 강해서 이거를 꺾어야 되니까 금식을 하는 거예요. 금식을 하면 육의 힘이 떨어지고 나라는 존재가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더 철저하게 느끼기 때문에 금식이라는 나를 낮추는 그러한 과정을 필요로 하는 거죠. 금식을 하면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지 찾아보시겠어요? 역대하 20장 10절 11절 읽고 12절을 읽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치우쳐 저희를 떠나고 멸하지 아니할거늘 이에 저희가 우리에게 갚은 것을 보옵소서. 저희가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이를 때에 이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그 에서의 후손들이 사는 곳은 치지 말고 피해 가라고 했던 곳이죠. 은혜를 하나님 그들에게 베푸신 이유는 그들이 아브라함의 조카의 후손들이고 또 야곱의 형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국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가 된 거죠. 12절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이들이 기도하는 마음가짐과 자세를 12절에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었던 저 민족들,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심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알지 못하고 그들을 대적하여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그들의 무리가 숫자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들의 힘이 훨씬 더 센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십자가의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의 숫자는 지극히 적습니다. 또한 그러한 자들이 세상에 있는 이와 같은 자들을 대적하기에는 역부적으로 힘이 없어요. 이들이 부르짖는 그 기도의 내용이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 육에 나를 무너뜨리기도 하는 것, 또한 내 주위에서 상황 속에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이길 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 방법도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들이 한 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시편 83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의 믿음의 마지막 절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믿는 주는 모든 세계에 단 한 분의 지존자인 거예요. 단 한 분의 구원자인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모든 것을 능히 지멸하실 수 있는 분으로 믿고 있느냐. 그리고 능히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이 일어나면, 그분이 손을 들면 이 모든 것을 능히 무너뜨리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것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이들은 그와 같이 주님을 믿고 주님이 모든 일을 하기를 바래서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들이 머리를 든 이유가 뭐예요? 무엇을 위해서 그들이 머리를 들었느냐? 그들은 4절에만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의 이름을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자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은 곧 누구를 대적하는 거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거기다가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셨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멸하여서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대적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세워진 이 나라가 이스라엘의 이름조차를 기억할 수도 없게 하자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기억할 수도 없게끔 만들어지는 일이 있었죠.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냐?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서 무엇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권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의 백성으로서 그의 통치권 안에 있는 자가 되게 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주의 백성을 치려하며 관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주께서 숨기신 자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예요. 우리를 어디에서 숨겼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숨겼어요. 세상 사람이 볼 땐 우린 똑같아 보여요. 하나도 다른 것이 없는 것 같아 보여요.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나 또한 그 죄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이나 이런 자들은 알아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면요,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데 괜히 나를 미워하고 괜히 나를 무너뜨리고 씹어서 죽이려고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 가운데도 있어요. 목회자 가운데도 있어요. 왜 그게 있을까? 영이 알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 생명을 갖고 있고 예수님의 나라로 세워질 자요. 그가 예수님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을 가진 그리스도인인 것 같은 사람, 예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을 가진 목회자인 것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들 속에는 육체의 정과 욕심과 그런 소욕들로 가득하기 때문인 거예요. 에돔 족속이요, 아말렉 족속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은 같은 친족인 것 같은, 같은 가족인 것 같은, 조카 또 삼촌 이런 뭔가 같은 피를 나눠 가진 같은 가족인 것 같은, 예수의 피를 가져서 같은 믿는 자인 것 같은 모습은 가졌지만 아니라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이 무너뜨리려고 가만히 있어도 물어뜯고 어떻게 하든지 죽이려고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이 주위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 믿는다는 사람 속에서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때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나는 하나님 안에 감추인 자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안에 감추어졌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나는 감춰진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 안에 감추어진 자를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바깥으로 나오게 해야죠. 예수님 안에 있는 상태에서는 결단코 무너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건드려서 육체의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 악한 영의 역사예요. 그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한다. 마귀의 계계는 우리로 하여금 자꾸 육적인 생각을 하도록 상황을 만들면서 거기에 악한 영들의 계계가 있어. 그럴 때 그 악한 영에게 누가 쓰임받느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게 어떤 때는 내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내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그것이 내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내 형제가 될 수도 있어요. 이와 같이 악한 영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 모든 것을 얼마든지 흔들어댈 수 있는 요소만 있으면 그들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온전히 예수님만의 믿음으로 서지 못하도록 이끌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의 생각을 따라서 하게끔 만들어서 결국은 예수 안에 숨겨진 우리를 바깥으로 이끌어내서 피 흘려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도피성 얘기에 나와요. 도피성에 피신에 들어간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살인을 한 죄를 지은 자죠. 그런데 도피성이 갔을 때는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성 안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성 바깥으로 나오면 돌에 맞아 죽어도 그 피값을 그 사람에게 돌릴 수가 없어요. 왜? 도피성 안에 있을 때에만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사망 권세로부터 보호함을 받고 우리가 지은 죄가 사함을 받는 것이지 예수님 밖에 나와서는 그 사망 권세가 우리를 얼마든지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숨겨지신 자 맞으십니까? 정말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이냐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믿는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하는 그 상태가 아니라면 조금이라도 육적인 생각을 가지고 육적인 마음을 따라서 나오는 그 순간에 누가 달려드냐면 바로 이 머리를 든 악한 영들이 달려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위 사람들을 사용합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들이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라가 되어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다른 말로 그의 몸된 교회가 되어진 거죠. 그런데 우리를 예수님 바깥으로 이끌어낼 때에는 바로 사망 권세의 노인자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나라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피 흘려 죽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다시는 기억할 수도 없게 만들라는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라는 계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계계입니다.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교회가 되어진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바로 거룩한 나라가 되어지는 의미를 주고 있는데 지금 유다를 향해서 다 모여서 계계를 짠 그들의 계계는 그 나라가 세워지지도 못하고 그 이름도 없어지게 하려는 거니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 자체를 완전히 도말시키려는 계계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아무 공로가 없으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의 몸된 교회가 되어지고 그의 거룩한 나라가 되어진 거예요.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그런데 우리를 거기서 이끌어낸다면, 거기서 나온다면 다시 죄 가운데 놓인 자가 되어지고 예수의 이름은 가치 없는 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숨겨진 자로서 계속 숨겨져 있어요. 사망의 권세가 나를 해치지 못한 그 바깥으로 나올 때는 나의 주인이 마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너진 나라가 되어지고 예수의 이름이 소멸되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신 것은 그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함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신 이유는 바로 그 생명을 가지고 거룩한 나라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져서 그의 이름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구원하신 건데, 이 구원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이 구원에 내가 놓여있지 못한 자라면 나라도 되어지지 않고 그 구원의 이름조차도 다 소멸시켜서 누가 주가 되는 거야? 마귀가 주인이 되는 거야. 사단이 주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가 되어져야 되는데 마귀가 주가 되어지도록 사단이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한 그 일을 내가 동조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단 한 번 죄를 지은 것이 어쩔 수 없는 육신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나는 연약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라고 하면서 죄의 길에 짐짓 나아가는 사람은 그게 그냥 한 번의 죄, 한 번의 넘어짐이 아니라 사단이 주가 되어지게 하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짓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 절대 우리가 죄의 길에 서지 말아야 되는 이유예요. 이 대적한 원수들이 나라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그 이름을 무너뜨리고 우리 안에 그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려서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되지 못하게 하려고 육적인 생각을 하고 육적인 마음으로 육적인 뜻을 따라 그 길로 나아가게 하도록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대적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을 찾아보시겠어요?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보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위의 것은 뭔지 아시죠? 하늘에 있는 영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은 육체의 것을 보지 말라는 이유. 3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육에 대해서는 죽은 자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예수님 안에서 얻어진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로 하금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했고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자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나는 그 생명을 가진 자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서 보호함을 받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하늘에서 우리를 끌어내리는 것은 바로 땅의 것을 바라볼 때 끌어내려지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과 이러한 육신의 뜻을 따라서 나아간 순간에 땅의 것을 생각한 그 순간에 우리는 하늘로부터 끌어내려져서 감추어진 그 생명을 잃어버리고 하늘에서 끌어져 땅에 내려오게 된 이유가 뭐예요?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는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어 쫓겼거든요. 그러면서 사단에게 속한 자가 되었어요. 내가 땅의 것을 생각하는 그 순간에 나는 아담의 죄에 다시 들어가서 하늘에서 내어 쫓겨서 땅에 속한 자가 된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해요. 생명에서 끊어진 자가 되어지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한 번 죄 짓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육의 것,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버린 자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바로 생명에서부터 끊어지는 자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불순종하고서도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 이와 같이 육적인 것을 계속해서 생각하면서도 내가 하늘에 속한 자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땅의 소욕을 따라서 나아가는 그 순간에 우리는 생명에서 끊어진 자요, 죄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에게 종노릇 하면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순종을 하면 의의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분명하게 나누셨어요. 절대로 중간은 없어요.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주라 부르면서 세상의 것도 겸하여서 같이 누리고 육적인 것도 같이 누리면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택은 내가 하는데 죄에 속한 자냐 의에 속한 자냐 사망에 속한 자냐 생명에 속한 자냐 이것은 내가 모든 순간에 위의 것을 생각하느냐 땅의 것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느냐 영의 소욕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변질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에서가 이삭의 자손이었는데 그런데 그가 구원을 잃어버렸어요. 구원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구원을 잃어버리면 회개할 기회를 에서가 다시 얻지 못했다 그랬어요. 더더군다나 또 아말렉 족속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이름이 이 땅에서 천하에서 기억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도말하라는 말을 하십니다. 사울 왕이 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어요? 그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아말렉 족속을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사울 왕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있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말렉 족속을 천하에서 그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게 도말해 버려야 돼요. 그런데 이 아말렉 족속들은 이스라엘을 천하에서 그 이름도 기억 못하게 도말해 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예수의 이름이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만들어 버리려고 해요. 구원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 버리려고 해요. 누가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오늘날? 목회자들이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은 어떤 상징적인 십자가가 되어져 버렸어요. 정말 내가 무엇에 속하고 무엇에 지금 속아 있느냐. 내 생각 속에 나를 끊임없이 속이고 있는 건 육체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감정인 거예요. 내가 그걸 따라서 속으면 죄에 속하게 되고 죄에 속하면 마귀에게 속하고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밖에 없는데 자꾸 속아서 그것을 내가 용납하니 죄의 종이 되어진다. 더 이상 속으면 안 되겠죠? 더 이상 나를 죄에게 내어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지금 마귀가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고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을 도말해 버리려고 하는 의도에 속아 넘어간 거예요. 누가 나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든 결코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은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이겨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매일 매 순간 이겨야 합니다. 내 삶 속에서 오직 영광 받으셔야 될 이름은 그 이름인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서 영광 받으셔야 될 이름은 예수님인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들이 말하는 주, The Lord라고 말하는 여호와라는 거죠. 이것은 곧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짓이고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주의 주가 되는 것을 못하게 하고 사단이 자기가 하나님과 비겨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사단을 숭배하지 않았어요. 나는 예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고 그 이름의 구원이 나타나게 하지 않고 마귀의 말을 듣고 죄의 종으로 나가느냐 이거예요. 죄의 종이 되어지면 마귀를 숭배한 것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왕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 번제와 다른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나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어떤 헌금을 드리는 것보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는
점치고 완고하고 우상에게 절하는 그와 같은 죄와 똑같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정말 예수님 안에서 내가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라면 이것을 알아야 돼요. 마귀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그들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속이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내 감정에 충실하고 내 육체의 생각에 충실하면 바로 이 마귀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히려고 하고 하나님을 그 지존자의 자리에 앉지 못하게 하고 끌어내리고 자기가 그 지존자에 앉으려고 하는 이 일에 동조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바로 똑같은 그 죄를 짓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함정에 속을 수는 없죠. 하나의 육체 생각에 넘어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분명하게 아시겠죠? 얼마만큼 지금 분명한 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지, 내가 하나를 이렇게 죄에 용납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린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아마도 긴장해서 내가 죄에게 하나도 요만큼도 내어놓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이 소리가 늘 우리 귀에 쟁쟁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어지는 이 일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냥 로마서 6장 16절에 있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늘 기억해야 될 말인 이유는 바로 그 나라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없는 거예요. 계시록 19장에 보면 이러한 자들을 어떻게 멸하시는지 말하고 있어요. 우리 계시록 19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찾아보시겠어요? 계시록 19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을 붓는 못에 던져지고. 아멘. 그들이 한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을 하고 그래서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계시록에 보니까 그와 같은 일을 한 자들이 누구인가를 말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표적을 행하고 그렇게 해서 백성들을 속여서 그들로 하여금 짐승의 표를 받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짐승의 표를 받는 게 뭔가요? 666 베리칩을 받는 거로 말하고 있지만, 짐승의 표를 받는 건 내 육이 여전히 육의 생각을 하고 있고 내 마음이 여전히 땅의 것을 버리지 못한 정과 욕심을 따르고 내 몸이 육의 것을 추구하면서 나아간다면 영혼 몸이 다 완전한 육체 사람의 모습을 가진 첫사람 아담에 속한 걸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666인 거예요. 육이란 숫자는 사람의 숫자예요. 세상 숫자예요. 영도 혼도 몸도 완전히 육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 666 여기 베리치 안 받아도 하나님 안에 이미 짐승의 표를 받은 자인 거예요.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간 자요. 왜? 육을 따라 사니까. 거짓 선지자에게 넘어간 자요. 왜? 혼적인 부분이 완전히 속아서 거짓 것을 믿고 거짓 것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끊임없이 혼적인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육신의 욕심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싸한 믿음의 사람인 것 같으나 666 짐승의 표를 받은 자가 돼서 화인을 맞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회개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잘못 가고 있다는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옳은 것처럼 나아가고 있어요. 예를 들은 것이 지금 종교다원주의에 속한 그리스도인들,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미 화인마저 넘어간 자들이, 이미 그것을 믿고 있고 그것을 그렇다고 말하고 있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서 영혼들을 다 글로 끌고 가고 있어요. 이와 같은 자들은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표적으로 미혹한 자들입니다. 성도들이 우상에게 절하도록 미혹받았어요. 예수라는 이름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렸고요. 이 마음 안에 그 육체의 욕심과
탐욕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번영 신학이 그런 걸 가리키고 있고, 그래서 기복 신앙의 설교가 범람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서 그 길을 가라는 것은 말하지 아니하고 있는 거. 이것이 지금 다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이래도 돼. 어쩔 수 없어. 그리고 타협하게.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다 유황불에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유다와 그 여호사밧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을 인지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걸 안 것만도 축복인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고 그냥 끌려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걸 알고 이제는 내 심령이 주님 앞에 금식하는 심령이 되어져서 낮아지고 겸손한 자가 되어져서 이들이 우리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될지를 알지 못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합니다라고 주님만 의지합니다라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만 부르짖고 주님께만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느냐. 그 회중 가운데 있었던 아삽의 후손인 야시엘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역대하 20장 17절 말씀. 역대하 20장 1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이 전쟁에는 내가 싸울 것이 없나니 향로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가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향로를 버리고 저들을 향하여서 마주 나아가라. 마주 나아가라는 말은 당당하게 가라 이 말이에요. 맞대어 싸울 수 있는 건 당당할 때 싸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나에게 당하고 있는 이런 모든 일을 얼만큼 내가 당당하게 마주되어서 싸웁니까?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왜? 주께서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면 두려워할 것이 없어. 오직 나는 어찌할 바를 모르겠으니 주여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주여 내게 가르치시옵소서. 그리고 주님만을 정말 의지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담대함을 주실 때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아가면 주께서 함께 하시면서 모든 일을 다 이루실 거다라는 거예요. 당당하십니까? 담대하십니까? 그 어떤 것에도 무너지지 않을 만큼 정말 담대하게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의 4장에 가면 베드로와 요한이 나아가서 당당하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잡아다가 너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라 이렇게 18절에 말하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했어요? 아니요. 더 나아가서 더 외치고 더 당당하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을 잡아서 가뒀어요. 그리고 그들을 막 때리고 그들을 갖다가 무너뜨리려고 하였지만 그러나 그들을 가두고 하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노인받게끔 했기 때문에. 사도들을 통해서 베드로나 요한을 통해서 요한이 몇 세까지 살았어요? 제일 늦게까지 산 사도예요. 그가 남아서 계시록을 써야 됐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는 죽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을 내어주었을 때 사도행전 4장 24절 이후에 그 이야기를 무엇을 말하냐면 다윗의 입을 들어서 한 말을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서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그렇게 말했다. 지금 이들이 대적하고 있는 건 누굴 대적하는 거예요?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은 누굴 대적하는 거예요?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예요. 이 사도들을 대적한 자들도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대적한 자들이 바리새인이요 서기관이요 제사장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허사를 경영하는 일인 이유는 바로 주님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풀려나왔을 때 사도행전 4장 27절에서부터 30절까지 기도를 합니다. 무슨 기도를 하냐 하면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기름 부으신 자 예수를 거슬려서 그와 같이 행한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을 기도하는 자세가 유다 백성들이 나와서 여호와께 부르짖은 것처럼 이 사도행전에도 똑같이 나와서 부르짖어요. 28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라고 말해요.
무엇을 하려고? 하나님의 권능과 그 뜻대로 예정하신 것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통해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이루시도록 내가 주님 앞에 담대히 그들을 맞서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한 것이, 기도한 것이 무엇이냐면 29절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와 같은 핍박이 있는데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들의 위험을 돌아보시고 그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들이 기도하고, 그리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라면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구절을 보면 미디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벤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라고 말해요. 미디안에게 행하신 건 뭐예요? 기드온이 일어났을 때 미디안을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무너뜨리죠. 그 다음에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은 여자 선지자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서 야빈과 군대장관 시스라를 죽게 하는 일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사를 세웠을 때 그 사사들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손이 사사와 함께함으로 이기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사는 다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면 능히 무찌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왜 사사가 일어났어요? 이스라엘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죄악 가운데 있지만 그들이 그 죄악 가운데서 부르짖을 때,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사를 보낸 것처럼, 우리가 죄악 가운데 부르짖을 때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와 같은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악 가운데 있는 것 때문에 주저앉을 필요가 없고, 내가 죄악 가운데 있어도 이제 돌이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 거예요. 겸손한 심령으로 그분을 부르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겸손한 심령이 돼서 그 이름을 부른다면 주님께서 이 전쟁은 네가 싸울 필요가 없다. 다만 항오를 버리기만 해라. 항오를 버리는 거면 마주되어 담대히 서는 믿음으로 서라 이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힘입고 담대히 서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이죠. 근데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힘을 빌어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고자 할 때 주님이 싸워주신다는 것. 주님만 의지하는 게 뭐예요? 나는 죽는 거. 주님만 의지하는 게 내가 죽고 주님이 싸우도록, 주님이 일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면 죽음은 죽으리라 그러면서 나아갈 때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아삽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마태복음 3장 12절을 보면 타작마당에 키를 가지고 알곡과 쭉정이를 나눈다 그랬죠. 알곡은 곡간에 내고 쭉정이는 불에 태운다 그랬어요. 여기서 굴러가는 건불처럼 그냥 쭉쩍이는 굴러가게 하는데, 그런 것들은 다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으며 불에 태워지는 자지만 알곡은 곡간에 세워지는데,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알곡이 되어지도록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삼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은 불길같이 만군의 여호와는 마태복음 4장 1절에 극렬한 풀물분 같은 날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주님의 심판의 날에 그 풀물불에 떨어질 것이냐 아니면 알곡으로 곡간에 들어갈 것이냐, 우리는 이 사는 동안에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15절 말씀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이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6절에 27절을 보면은 비바람이 치고 창수가 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반석위에 세워진다면 비가 오고 바람이 오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지만 그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26절에 그 집을 모래 위에 세운 자와 같다고 했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라면, 위의 것을 바라고 땅의 것을 보지 말라고 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는 믿음 안에 살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사울 왕과 같이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기 때문에 비가 오고 바람이 오고 창수가 날 때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16절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를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면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소서.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죄 가운데 있으면 수치를 당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 죄 하나를 짓겠어요? 안 짓겠어요? 죄 하나를 지면 수치를 당한 자예요. 죄 하나를 짓는다는 풀무불에 던져지는 자예요. 불에 태워지는 자예요.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면 수치를 가려준 가죽옷을 잘 입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입혀준 그 의의 세마포 옷을 잘 입은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만이 그 의의 옷을 입은 자인 것입니다. 만약에 교만하고 자랑하면 우리는 그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머리를 들면, 내가 머리를 들면, 나라는 존재가 머리를 들면, 자, 웨다터요? 나라는 존재가 머리를 들기 때문이에요. 너하고 나는 생각이 달라. 네 생각, 내 생각이 달라. 서로 머리를 들면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집안에서도 아내와 남편이 각각 자기 생각에 머리를 들면 다툼이 일어나고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은 화합하라 그랬어요. 주님은 하나가 되라 그랬어요. 주님은 서로 도우라 그랬어요. 서로 돕고 서로 화합하고 서로 하나가 되는데 사단은 뭐 하는 일을 해요? 나누는 일을 해. 내 생각을 따라 각자 가면 나누는 일이 일어나고 분리가 일어나고 하나가 되지 못해요. 예수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나갈래니 나를 죽이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묻고 그 뜻을 따라서 나가야 되겠죠. 두의 의견이 합쳐지지 않을 때는 합쳐질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해야 할 일이 어떤 사건을 해결해야 할 일이 놓였는데 그것이 부부간에 하나가 되지 못했다면 같이 기도해서 그 마음이 하나가 될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럼 그 둘 중에 어느 것이 오르면 그 오른쪽으로 기울어지게 돼 있죠. 한쪽이 마음을 정리하게 되어져 있어요. 주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부부가 함께 기도해서 함께 모든 것을 결정하되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결정을 하고 그대로 순종한다면 함께 같은 길을 가게 되어지지만 너는 너, 나는 나, 네 생각, 내 생각 따로따로 하면 결국 거기에선 마귀가 역사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남편과 믿는 아내가 산다면 얼마나 문제가 많이 있겠어요. 자, 주 안에서 금식하고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고 내게 돌아오라는 말이 요엘서 2장 12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께 돌아가야 할 때예요.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께 돌아가려면 내 마음이 어떠하고 내 생각이 어떠하고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살고 있는가 정확하게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다른 이가 주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오직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이 주인이 된다면 오늘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주전자로 알게 하소서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로 왕으로 모시는 사람이라면 그 안에 역사는 누가 해요? 성령이 반드시 역사하게 돼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면 한 뜻, 한 마음, 한 믿음, 한 사랑, 한 소망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이 달라요. 그러면 그럼 둘이 다 주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며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내 생각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이 나를 주장하도록 주님의 영이 나를 통치하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나라를 세우기 위함인데 이 나라를 허는 건 내 육신의 생각인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데 그 이름을 내게서부터 제거시키려고 하는 건 결국은 마귀의 짓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그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더 그 이름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 이름의 영광이 내게서 나타나도록 더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그 예수님만이 나의 지존자여 만왕의 왕이신 것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것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추하시나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내가 예수님 앞에 순복되지 않으면서 무슨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린다고 찬송을 부르냐 이 말이에요. 그 구원의 이름이 내게서 나타나지 아니하는데 얼마만큼 내가 예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고 그 구원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주님께 부르짖느냐라는 거예요. 나란 존재가 주여 나는 갈 길을 알지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내게 알게 하시옵시고 주여 일어나소서. 그 이름을 위해서 주님 일어나시옵소서. 그리고 구원을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모든 것에 간절히 주님을 찾고 구하며 그 이름의 영광이 내게 나타나도록 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내가 죄에게 한번 내어준 만큼 그 나라는 무너지고 그 이름은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 마귀를 숭배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사실. 우리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자가 되어집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주시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그 피와 물을 다 쏟기까지 그 고통 죄의 종으로 오셔서 자기 몸을 내어주기까지 전혀 자기의 영광을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었는데 그거를 만홀히 여기니 하나님이 그런 자를 결단코 용서하지 않는답니다. 하지만 죄를 아무리 지었어도 나는 죄인입니다 하며 돌아와 회개하고 주 앞에 엎드린 자는 그리고 그분을 주로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그들을 다 구원해 내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 돌아가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돌아가는 때 요엘서를 여러분 잘 아시죠? 요엘서에 있는 말도 사도행전에 똑같이 또 말하고 있거든요. 요엘서에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돌아가 회개하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어떻게 한다 했어요? 남종과 여종에게 뭐를 보내줘요? 영을 부으신다 그랬어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그 말씀을 똑같이 사도행전 2장에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찾고 마치도록 하겠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로부터 21절까지 사도행전 2장 17절로부터 21절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눌 뗄 때 바로 20절의 말씀이 거기에 기록됩니다.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어지는 것. 이 권세자들도 다 무너져서 내려앉게 되어지는 걸 말하고 있어요. 다만 누구만 구원을 얻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이 나의 주가 되심을 믿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분의 이름만을 높이기를 원하는 자, 그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남정과 여정에게 지금 기름을 이미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셔서 지금은 남정과 여정의 차별이 없어요. 주님이 주님의 일을 지금 이루시는데 그것을 내가 정말 알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다만 단 한 분 예수님만이 모든 세계의 지존자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제 더 이상 속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며 위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보지 않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 속아 넘어가지 않고 오직 영의 생각을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